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고민 안녕하세요. 갖고 전화 주셨어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요. 네. 평창에 2년 전에 네. 지인 소개로 그 평창의 유포리 유원지 인근에 한 네. 4,200평을 구입했습니다. 임야요, 야산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이 계약이 바뀌면서 이제 캠핑장을 하려고 사실은 구입을 했거든요. 전원생활 하면서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전에 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통업이 좀잘 돼가지고 좀 번창이 돼가지고 캠핑장을 좀 취소하고 그걸 해서 매매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매매 시점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네. 이제 인터넷에서 평창까지 고속철도도 금방 말씀은 개통이 저희 되고 시간이 조금 멀리 그렇게 모자라서 그 유포리 임야라고 하셨는데 저희 번지수만 조금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유포리 산 산, 442번지하고요. 네. 산 442-1 구피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전망부터 일단 바로 알아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2년 조금 지났습니다. 2년 전에. 몇 평이죠? 네네. 4,200평입니다. 4,200평. 평수가 꽤 되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얼마에 매수하셨죠? 이 매수가는 한 평당 좀 뭐, 많이 주진 않는데 한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평당 5만 원이요? 네네. 얼마죠,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2억 조금 넘죠? 2억이요? 네. 위치가, 여기에다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뭐죠? 근데 제가 이제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기존에 제가 유통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통업, 사전에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업이요. 네. 하는 일이 네. 계획이 바뀌어서 이걸 매도를 하고 아, 그러니까 싶어서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정이 바뀌셔서 매도를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 시점이 아, 매도 시점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는 여기 최씨 일가도 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 조사까지 갔다 왔던 지역인데, 그 지역하고 멀진 않네요. 예. 네. 거기 최씨 일가도 땅을 좀 잘못 산것 같던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샀는지. 일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셨나요? 네, 유원지가 또 가깝거든요, 거기서요. 금단계곡과 가깝잖아요. 네. 자, 평창은 유명한 게 바로 위쪽에 흥정계곡하고 남쪽에 금단계곡에 많은 분들이 오시죠, 여름에. 네. 그다음에 뭐 스키장도 있고요, 주변에.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체인지 가깝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땅은 한번 제대로 사셨나? 땅을 잘 아시나요? 아, 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자, 442번지랑 443번지요? 442번지당 442-1번지요. 442-1번지요. 네. 442-1번지가 어디 있죠? 자, 산, 이게 임야니까 산이 들어가죠, 앞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짧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번지, 442-1번지. 도로는 접해 있나요? 도로 2점을 위다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도로 시장 당연히 접해 들어가요. 있겠죠? 캠핑장 예. 만들려고 했는데 도로 없는 땅을 사가지고 캠핑장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창은요, 네네. 사실 평창은 세번 만에, 3수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선정이 됐죠. 그 와중에 땅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평창에서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타고 하면 얼마나 걸리죠? 청량리에서는 40분 걸린다고, 고속전철이 40분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시간이면 갈 거예요. 네네. 40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면 평창, 아니, 근데 가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다가는 청량리에서 평창역까지 고속전철 40분 예정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이 생기면 이 평창 일대에 획기적으로 교통이 개선되는 건 사실이죠. 네. 네네. 근데 지금 이 알펜시아 유적, 대관령의 이제 메인 어떤 그 알펜시아가, 경기장이 있고, 그 외에 봉평은 여기는 펜션이고 뭐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펜션은 사실은 너무,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많고, 그래서 펜션 부지는 무조건 안 좋고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여기 용도 지역이 뭐였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방금 보니까 생산관리로 나오던데요? 아, 지금 제가 군청에서 뛰어본다. 자, 좋습니다. 계획관리든 네. 생산관리든 일단은 네. 도로에 접혀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역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개통이 되더라도 지금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내년인가요? 올림픽이? 네, 내년 2월이죠. 지금 매수세가 있으면 올림픽 전에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오히려. 예,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만큼 평창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의 어떤 그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자,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올림픽 전으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세요. 네, 주제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망 지역 매물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 김종두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방법도 함께 강의되고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조진희 본부장, 유재성 본부장이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토요일과 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참가 신청은 026938-205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